looking out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s to the ground. We're talking about freedom! It's the best show in town. Best show in town. Freedom! Young, old, all you lovers, this is our time. Rise back from the sand and claim your freedom. Talking about the freedom.네. 네, 6천원 주세요. 시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비닐을. 안은 이불 깔고 그냥 뭐 대충 막 쑤셔 넣어놨어요. 오늘은 호가든.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아직 난로도 여기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궁금하네요. 쿠팡에서 오늘 새벽 배송으로 온 제주감귤이에요. 맛있다. 이거 와서. 네. 난로를 가지고 들어와야 맥주가 맛있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샀어요. 원 플러스 원은 사랑입니다. 하, 이런 별장이 없어요. 이 앞에 이거 이렇게 보면서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감동.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뒤에는 그냥 우레탄 떼버리고 메쉬. 왜냐면 우레탄 치니까 두워. 우레탄은 진짜 더 추울 때 해도 되겠어요. 집에서 남은 이만큼 읽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 못 읽었어요. 한 번에 못 읽어. 끝! 5시가 넘으니 배가 고프다. 두 가지 소스가 있지만 새우젓 소스를 더 좋아한다. 잘 데워진 족발에서 김이 나니 맛있어 보인다. 비닐 장갑을 껴야만 드디어 먹을 준비 완성이 된다. 캠핑 와서 요리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매주 캠핑을 가는 나에게는 가끔 부담일 때가 있다. 그럴 땐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사와 먹는 것도 좋다. 이렇게 소소하게 즐기는 캠핑도 나에게는 힐링이다. 맛있다.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족발이 잘 넘어간다. 하지만 혼자서 다 먹기에는 좀 느끼했다. 아무리 대식가라도 나눠 먹는 즐거움은 알고 있다. 족발은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참 맛있다. 으드득 으드득 씹히는 연골의 맛도 부드러울 뿐이다. 그래도 예쁜 옷이니까 너무 좋아요. 안 무서워. 밤이 어두워졌다. 랜턴을 켠다. 하나가 말썽이네. 내 정신처럼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짜파게티를 끓인다. 또 뒹굴고 놀다 보니 족발 소화가 다 되었다. 양이 너무 작다. 작은 접시에 다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속상했다. 여러분, 밥을 먹어봅시다. 아, 뜨거워, 바다. 면은 후루룩 하고 들이마실 때가 더 맛있다. 입에서 조금 씹어준 후 삼켜줘야 한다. 약간 매운맛의 짜파게티인데 정말 맛있다. 어떡해. 제가 먹는 깍두기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입술에 묻히고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솔캠은 정말 편하다. 쑥 들어올 때 기분 좋아. 이거 먹고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볼 겁니다. 책은 저거 가져온 거 뒤에 조금 남았었던 건 다 읽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우리 보일러를 켜야 되는 거였어요. 주저.
이걸 깜깜하고 무섭고. 근데 화장실 너무 겁나지 않아요?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말라. 짜파게티가 짜가지고. 여러분, 엄청 따뜻하게 잘 잤어요. 설거지 하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약간 퍼먹어야 될 정도? 짧게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6 keys to Lane, 5 golden rings, 4 golden birds, 3 French hens. 저는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